오케이. 그다음에 갑시다. 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에서 이번에는 이제 과거 폼이에요. 과거 폼. 구두가 어제 산 구두 아니면 사는 구두. 사는 구두는 지금 내가 사는 거예요. Now I buy 하면 사는 구두. 근데 여기에서는 어제라고 past situation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산 구두예요. 해서 past form을 써야 돼요. 그러면 2번 에이미 하세요. 어제 친구하고 같이 저녁 식사했어요. 어제 먹은 음식이 물고기예요. 네, 어제 past tense니까 먹은 correct. 3번 잭슨. 어디? 작년 크리스마스에 제니 씨하고 영화를 보았어요. 그래 보는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last year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그때 본 해야죠. 그때 본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레이첼 4번.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어제 친구한테서 받은 생일 선물이에요. 받은 선물이에요. past situation. 그다음에 나 어제 결석한 사람이 없었어요. 결석했다. 결석하다 meaning 뭐죠? Absent. Absent 맞아요. 그다음에 차인 씨. 여행 가서 지금 사진을 보여주세요. 찍었어요. Already. 그래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세요. What is meaning? 보여주세요. Show me. Please show me예요. 보여주세요. Please show me. 3번 신퉁. 어제 밤에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어젯밤에 하면 last night 봤다 past. 그래서 본 프로그램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4번. 읽으세요, 와니 씨. 파티에 가지 않은 사람이 제니 씨예요. 가지 않는 하면은 항상 그 사람은 항상 가지 않는 거예요. 파티에 가지 않는 사람 하면 이 사람은 항상 가지 않아요. 근데 가지 않은 사람 아마 one time 한번안 갔어요. 어제 아니면 last weekend. 그래서 가지 않는 사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동사에서는 하면 present tense, always. 파티에는 이 사람은 안 가요. 그러면 않는. 근데 past situation, just one time 안 갔어요는 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다 현재, 과거 잘할수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다, 오는, 온, 있다, 같이 에브리바디. 읽는 읽은 읽는 읽은 읽는, 읽은 프로넌세이션. 쓰다, 쓰는 쓰는, 쓰는 쓴 그렇지. 듣다, 듣는 듣는 들은 들은 그렇지. 일레귤러 폼이니까 여기는 들은, 놀다. 너는 넌 그렇죠. 노는 present tense고 과거는 known이에요. 잘했어요. 그다음 라 볼게요. 누가 어제 등산했어요? 어제 등산한 사람이 미나 씨예요. 해서 여기 뒤에 질문 어제 등산했어요를 사용했어요. 어제 등산한 사람이 미나 씨예요. 리시엔 2번 해보세요. 누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었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은 사람이 지은 씨예요. 그렇지. 오늘 아침에 읽었어요. 여기 파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은 이것도 past tense니까 읽은 사람이 지훈 씨예요. 3번 에이미 질문 있으면 하세요. If you have any question, feel free tell me. 누가 어제 소라 씨한테 꽃을 줬어요? 어제 소라 씨한테 꽃을 준 사람이 앤디 씨예요. 꽃을 준 사람이 앤디 씨예요. 그 다음에 4번 잭슨. 조금 전에 음악을 들은 사람이 타쿠야 씨예요. 타쿠야 사요에. 자, 조금 전에 하면 just before 음악을 들었어요. Listen the music.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음악을 들은 사람이 타쿠야 씨예요. 하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요거는 보면 사람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조끼를 조끼 뭐죠? 조끼? What is 조끼? Vest. Vest죠? Vest. Wear the vest 하면 조끼를 입다 해야 돼요. 조끼를 입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끼를 입는 분이요 or 조끼를 입은 분이요 to 조건이 있어요. 입는 or 입은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 자 number one 입는 number two 입은 which one is correct? 입은 입은 자, number one, 입는 correct. 없네, 리시엔. 2번, 2번. 아, 입는 손 들어보세요. 입는 number one. 아, 신중은. 아, 그러면 입은 하는 사람. number two, 입은. 와니, 차인, 레이첼은 2번. 잭슨 2번. 정답은?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왜? 입는 하면 자, 지금 옷을 입어야 돼. 지금 조끼를 입는 사람. 근데 그 입다 액션은 finish. 그래서 조끼를 입은.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이거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티셔츠를 입었어요? 아니면 입어요? 입었어요.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입는 액션은 already finish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wear the some 뭐 티셔츠 바지 할 때는 과거. 그래서 저기 조끼를 입은 분이 누구예요? 해야 돼요. 과거 form으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B 물을 마시는 분이요. 민수 씨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민수 씨는 조끼를 입었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상황이 다 되니까 여기 민수 씨. 그래서 물을 마시는 분이요. 물은 지금 이 사람이 마셔요. Present tense예요. 민수 씨예요. 지훈 씨 친구예요. 그럼 저기 모자를 blank예요. 모자를 Wear the cap, wear the hat. 뭐예요? 쓰다. 그렇지. 쓰다가 동사예요. 모자를 쓰다. 그럼 모자를 쓰는 모자를 쓴 which one? 쓴. 아, 여기도 모자를 쓰다 액션은 already finish. 그래서 모자를 쓴 분이요. 파울로 씨예요. 어느 나라에서 뭐뭐 분이에요? 뭘까요? 여기 들어가는 on. 여기에서는 come from이니까 오다 동사를 써야 돼요. 그런데 물론 of course on도 되지만 존댓말 쓰면 더 좋아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polite form 뭘까요? ocean. ocean.
그러니까 오다 이 시가 들어가면 respect the subject.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면 더 좋아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멕시코요. 그래요? 저분을 좀 소개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됐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스튜던트북 19페이지 갑시다. 스튜던트북 19페이지에 문법은 다 설명했는데 그 옆에 우리 아니고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볼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요즘 본 영화 This day watched movie 해서 한스 씨, 요즘 본 영화가 뭐예요? 태극기예요. 재미있었어요? 해서 우리가 conversation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simply 메모해 보세요. 요즘 본 영화 or 드라마, 드라마도 괜찮아요. 요즘 읽은 책, 그 다음에 여행 가본 나라, 이거는 past tense니까 내가 예전에 가봤어요. 그 중에서 좀 impressive, 좋은 나라 내가 생각할 때. 그 다음에 가본 식당,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식당에 못 가지만 내가 가본 식당 중에서 좀 좋은 식당 이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생일에 받은 선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심플리 메모하고 우리 같이 이야기, 토킹 연습할게요. 다 한 다음에 raise hand 선생님한테 손 들어주세요.
다 있어요? 다 한 사람? 에이미 다 있어요? 유시엔 다 있고? 레이첼 다 했고 와니 씨도 다 했어요. 차인 다 했어요? 네, 신통 다 했어요? 네. 잭슨도 다 했어요? 그러면 좋아요. 선생님이 먼저 와니 씨한테 질문할게요. 와니 씨, 요즘 본 영화가 뭐예요? 요즘 본 영화가 Wish Dragon이에요. Wish Dragon? 네. Wish Dragon 어떤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냥 네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좋아요. 그럼 요즘 읽은 책이 뭐예요? 책? Falling이에요. Falling. Falling. 어땠어요? 재미있어요? 슬퍼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여행 가본 나라는 어디예요? 많은 나라가 여행했어요. 많은 나라 여행했어요. 알아요. 그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았어요? 네 개 있어요. 영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하고 많아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 네덜란드. 한국어로는 이렇게 써요.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좋았어요. 그러면 가본 식당 중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가본 식당 중에 어디가 좋았어요? 가본 식당이 많아요. 두부요, 두부요. 두부요 좋아해요? 네. 왜 두부요 좋아요? 불고기 맛있어요. 불고기가 맛있어요. 네. 받은 선물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요? 먹거리. 먹거리.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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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았어요. 넥클리스. 아까 와니 씨가 보여줬어요. 목걸이를 선물 받았어요 하면서 지난주에 시내에 가서 목걸이를 샀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와니 씨가 리시엔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What is the movie you watched? 이렇게 해보세요. 오케이. 리시엔 씨, 요즘 본 영화가 뭐예요? 요즘 본 영화 아니라 드라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선생님도 봤는데 그 뭐죠? 목요일? 지난 라스트 목요일에 피니쉬 끝났어요. 네. 와,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다음 이번에는 읽은 책? 와니 씨가 요즘... 계속 와니 씨가 계속 질문. 오케이. 요즘 읽은 책이 뭐예요? 요즘 읽은 책이 백인생 그림책이에요. 백인생 그림책? 네, 그림책. 그러니까 질문할 때 질문은 요즘 읽은 책이 뭐예요? 해야 돼요. 왜? 지금 여기가 emphasizing 있어요. What is the book you read? 근데 내가 대답할 때 when you answer 요즘 읽은 책은 next part가 emphasizing이에요. 그래서 뭐 그림책이에요. 그림 하면 뭐 포토 드로잉 북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행 가본 오케이. 나라. 여행 가본 나라가 어디예요? 여행 가본 나라는 일본이에요. 그다음 더 질문할 수 있어요. 일본이 왜 좋아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네. 좋아요. 그다음 식당. 요즘 가본 식당이 식당에 어디예요? 식당이 어디예요? 식당이 어디예요? 요즘 가본 식당은 교촌치킨이에요. 뭘 먹었어요? 치킨 먹었어요. 교촌치킨에서는 치킨을 먹어야죠. 그다음
오케이. 생일에 받은 선물이 뭐예요? 생일에 받은 선물은 아로마 디퓨서예요. 아로마 디퓨서. 디퓨저라고 하는데 아로마 디퓨저가 좋았어요? 네. 아,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리시엔이 질문을 하세요. 리시엔이 에이미한테 질문하세요. 요즘 본 영화가 뭐예요? 요즘 본 영화는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아, 그다음 책. 요즘 읽은 책이 뭐예요? 요즘 읽은 책은 아몬드. 아몬드? 그런 책이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 여행 가본 나라가 어디예요? 여행 가본 나라는 몰디브예요. 몰디브. 우와, 몰디브 가봤어요? 우와, 저 가보고 싶은데 몰디브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 뭐가 옛날에 좋았어요? 갔어요. 옛날에. 뭐가 좋았어요? 바다 아니면 비치? 바다.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식당. 가본 식당이 어디예요? 요즘 가본 식당은 고향 식당이에요. 고향 어디에 있어요? 미드웨리에 있어요. 한국 식당? 네. 알겠어요. 그 다음 선물? 생일에 받은 선물이 뭐예요? 생일에 받은 선물은 퍼즐이에요. 퍼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에이미가 레이첼한테 질문할게요. 요즘 본 영화가 뭐예요? 요즘 본 영화가 영화는 게이스 차차차. 아, 갯마을 차차차. 선생님도 보고 있어요. 갯마을 차차차. 재밌어요. 좀 재밌어요. 심플하지만 스토리가 좀 재미있어요. 갯마을 차차차. 그다음 읽은 책. 요즘 읽은 책이 뭐예요? 요즘 읽은 책이 읽은 책은 전기. Yeah. 전기. Yeah. 바이브러리. 전기예요. 그다음 여행 가본 나라가 어디예요? 여행 가본 나라가 나라는 스페인, 한국. 예요. 스페인, 한국이에요. 스페인에서는 뭐가 좋았어요? 음식? 음식. Building? Architecture. 맞아요. 건물에 멋있는 건물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 very different. Yeah. 맞아요. 선생님 스페인에 1년 살았어요. I lived 1 year in Spain. 네. 선생님은 결혼하기 전에 트레이딩 컴퍼니에서 일을 했어요. 무역회사에서. 근데 첫 번째 회사가 스페인 회사였어요. 스페인 회사. 그래서 헤드 오피스가 스페인에 있고 서울에 이제 브랜치가 있었어요. 서울에는 작은 브랜치. 그래서 서울에서 일하다가 1년쯤 지났어요. 1년 지난 다음에 그 헤드 오피스에서 콜. 너 if you want, 원하면 스페인에 와서 1년 일할래?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래서 가자. 오케이 하고 가서, 그러니까 보니까 스페인어를 못했지만 스페인 그 다른 사람들이 있고 선생님은 중국어를 배웠어요. 그 전에. 근데 그 회사가 중국 공장하고 많이 이렇게 컨택을 할 일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스페인도 여행하고 그 다음 스페인 근처에 많은 유럽 나라들이 있으니까 여행을 가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 포르투갈, 영국, 독일, 프랑스 다 갔어요. 그래서 돈을 다 썼어요. 돈이 제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재미있었어요. 그 다음에 식당 해볼까요? 요즘 가본 식당이 뭐예요? 어디예요? 요즘 가본 식당은
Perth 시내에요. 아 있어요. 어. Perth 시내 있어요. 네. 그 식당은 한식 한식당. 한식당 이름 몰라요? 마루방. 마루방. 그럼 아까 펄스 시내에 있어요 마루방. 이거를 어떻게 문장으로 할 수 있을까? 펄스 시내에 하고 modify form 있는 그렇지. 펄스 시내에 있는 마루방 한식당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죠. 펄스 시내에 있는 마루방 한식당이에요. 뭐 두부요 KL 센트럴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KL KL 센트럴에 있는 두부요 한식당이에요. 두부요 한식당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가 는 이거 배웠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마루방 식당이에요. 마루방 식당에는 뭐가 맛있어요? BBQ, marinate crab. 크랩 맛있어요? 간장 게장. Raw crab. I don't know how you call it. Yeah. 간장 게장. 간장 게장. 맞아요. 간장 게장. 와.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마루방 주인, 식당의 주인은 한국 사람이에요? 네, 한국 사람. 아, 한국 사람이에요. 좋아요. 선물? 생일에 받은 선물이 뭐예요? 받은 선물은 시계, 돈, 과금. 신기해. 돈. 와, 금. 와. 부자예요? 이게 watch, 돈, money, 금, 골드. 와, 많이 받았네요. Receive, right? Not give out. So I want receive, yeah. 이거 받은, you receive the gift, yeah. Present, right? So, yeah. Okay. 그러면 레이첼이 이제 차인 씨한테 질문하세요. You ask to 차인. 차인 씨, 요즘 본 영화가 뭐예요? 요즘 본 영화는 서예요. 서? 서. Soul. Horror story. S-E-W. S-A-W. 아, yeah. 서예요. 무서워요. 네. 그래요? 무서운 영화를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와, 무서운 사람이에요, 차인 씨. 오케이, 책. 요즘 읽은 책. 요즘 읽은 책 뭐예요? 책이 뭐예요? 책이 뭐예요? 요즘 읽은 책은 Twilight이에요. Twilight? 예. 네. 네, 안 쓸게요. 안 써요. 뭔지 모르니까. 나라 해보세요. 요즘 영화 여행 가본 나라. 영화 가본 나라 어디예요? 여행 가본 나라. 나라는 일본이에요.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뭐가 좋았어요? 아름다워요. 경치가 아름다워요. 그다음 식당. 요즘 가본 식당 이 어디예요? 요즘 가본 식당은 스시잔마이예요. 스시잔마이. 스시잔마이에서 뭘 먹었어요? 스시. 맛있어요. 네. 네. 교촌 식당에서는 치킨을 먹어야 되고 스시잔마이에서는 스시를 먹어야 되죠. 그다음 받은 선물. 요즘 받은 선물 뭐예요? 생일에 받은 선물은 향수예요. 향수, 퍼퓸 좋아요. 그러면 차인 씨가 신통한테 질문하세요. 신통 씨, 요즘 본 영화가 뭐예요? 요즘 본 영화는
Suicide Squad이에요. 아, 뭔지 모르겠다. 어느 나라 영화예요? 아, 네. 무슨 날 어느 나라? 미국 영화, 말레이시아 영화? 미국. 미국 영화예요. 오케이, 그럼 읽은 책 합시다. 요즘 읽은 책 책이 뭐예요? 요즘 읽은 책은 해리포터예요. 오, 해리포터 읽고 있어요? 네.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나라? 여행 가본 나라가 어디예요? 여행 가본 나라는 호주예요. 오, 호주. 레이첼은 지금 호주에 있는데 호주 어디에 갔어요? 멜번. 멜버른. 오케이. 멜버른 뭐가 좋았어요?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네. 오, 그래서 거기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 네. 경치가 아름다워요. 식당 하세요. 요즘 가본 식당이 어디예요? 요즘 가본 식당은 교촌 치킨이에요. 아, 교촌 치킨 두 사람이에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그다음 선물. 생일에 받은 선물이 뭐예요? 생일에 받은 선물은 옷이에요. 옷. 옷. 네. 좋아요. 그러면 신퉁이 이제 잭슨한테 질문하세요. 신퉁이 잭슨한테. 요즘 본 영화가 뭐예요? 영화 스타워즈. 스타워즈예요. 아, 스타워즈예요. 책. 스타워즈예요. 네. 요즘 읽은 책이 뭐예요? 책이요. To Kill a Mockingbird. To Kill a Mockingbird. 재미있어요? 네. 그다음 나라. 나라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호주, 스웨덴. 너무 많아요. 독일, 영국. 언니 투 쓸게요. 유럽, 유럽. 유럽. 그다음에 신퉁, 에스크 식당. 요즘 가본 식당이 어디예요? 스파게티, 불고. 불고기 식당 식당 레스토랑 이름 레스토랑 이탈리 레스토랑 이탈리아 레스토랑 이탈리아 식당 오케이 이탈리아 식당 다음 선물 선물 신퉁 question 생일에 받은 선물이 뭐예요 선물 안 받았어요. 아무도 선물을 안 줬어요. Nobody give me gift. 아니에요? 네네네. There is, there is. 향수라, 향수. 향수, perfume. 와, 좋아요. 그래서 네. 본 영화, 읽은 책, 받은 선물 해서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Understand? 좋아요. 그러면 20페이지 갑시다. 스튜던트북 20페이지. 20페이지에서 이제 입었어요, 신었어요, 썼어요. 다 우리 알아요. Where, where 동사. 영어는 only one, where, enough. 근데 한국어는 달라요. Different. 와,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 한번 합시다. 우리 리마인드 할게요. 입다 있었고 그 다음 또 뭐 있죠? 쓰다 있어요. 신다 있어요. 하다 있어요. 생각나요? Can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네. 아 진짜? 진짜 기억나요? 자 입다 우리 어떤 옷을 to wear 할 때 입다 쓰는 거 뭐 있어요? What pocket? What item? 티셔츠. 맞아요. 티셔츠, 치마, 바지.
코트. 어, 스커트가 치마. 그 다음에 아까 조끼도 있었죠. 조끼, 베스트. 이런 옷, 옷은 입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쓰다는 뭐가 있을까요? 쓰다. 모자. 그렇지. 모자. 쓰다는 모자. 또? 펜, 펜슬, 펜. 아, 안경. 펜슬을 쓰다는 거는 그거는 use고 이 쓰다는 wear예요. wear. 어, 모자, 안경, 맞아요. 마스크. 모자. 어, 맞다. 마스크 있네요. 마스크. 요즘 wear the mask 할 때 마스크를 쓰다라고 해요. 그러면 히잡도? 히잡을 쓰다. 맞아요. 히잡. 히잡도 우리 모자처럼 생각해서 히잡을 쓰다 해요. 히잡. 신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다. 신발. 그렇죠. 구두. 신발, 구두. 그다음 뭐, 운동화. 운동화. 양말. 양말. 응. 양말. 이렇게 about 발. 발에 대한 것은 다 신다를 써요. 신다. 부츠도 있죠. 부츠. 그다음에 하다는 뭐 있어요? 하다. 목걸이. 어. 목걸이도 어. 있고 스카프도 있고 귀걸이. 귀걸이. 응. 귀걸이는 이어링이에요. 이거 이어링. 목걸이, 귀걸이. 그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끼다. 끼다 동사가 있어요. 끼다. 끼다는 뭐 있었죠? 반지. 어, 맞아요. 반지, ring. 끼다. 그다음에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끼다도 쓸 수 있어요. 안경을 쓰다 해도 돼요. 안경을 끼다 해도 돼요. 그다음에 시계. 시계를 뭐라고 해요? 시계. 차다라고 해요. 시계. 시계를 차다라고. 아이고. 시계는 차다. 그다음 벨트. 벨트도 차다 아니면 벨트를 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좀 아이템이 많아졌어요. 자, 다시 옷. 옷. 옷, 티셔츠, 치마, 바지, 코트, 조끼 이런 단어는 wear 어떻게 말해요? 입다. 입다. 어, 입다. 모자, 안경, 마스크, 히잡은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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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구두, 운동화, 양말, 부츠 신다. 신다. 어, 신다. 그다음 스카프, 목걸이, 귀걸이, 벨트는 하다. 하다. 반지, 안경, 선글라스는 끼다. 끼다. 그다음 차다예요. 시계하고 벨트는 차다. 차다예요. 어,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입는 옷하고 입은 옷하고 달라요. 이 입다 액션은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옷을 코트를 입어요. 그러면 코트를 입는 사람이에요. 근데 코트를 finish 하고 just already wear 그러면 코트를 입은 사람. 그러면 선생님은 wear the glasses예요. 안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안경을 쓴 사람이에요. 쓴 사람. 그렇지. 안경을 쓴 사람. 목걸이를 하다 했어요. 어떤 사람이 목걸이를 했어요? 그러면 목걸이를 한 사람. 모자를 쓴 사람. 이해되죠? Already 그 액션은 finish. 그래서 past tense를 써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선글라스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해서 선글라스를 쓰다 하고 과거 쓴 사람 하고 수잔 씨예요 했어요. 그럼 여기 지금 밑에 보면 많은 아이템이 있어요. 모자를 썼어요. 선생님이 already 설명을 다 했으니까 I explain all 해서 2번부터 9번까지
한번 써보세요. Fill in the blank 하세요. 다 한 다음에 손 들어주세요. After finish, raise hands. 아까 썼어요? 안 썼어요? You write down or not? 선생님이 썼어요? You 썼어요. 아, 썼어요. 에이미 다 했어요. 디시엔 다 했어요. 신총 다 했어요. 와니 씨 다 했어요. 레이첼, 차인 다 했어요? 네. 차인 씨도 다 했고 신통 다 했어요? 차인 씨 다 했고 신통 다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2번부터 볼게요. 2번 레이첼 하세요. 갈색 바지를. 갈색 바지를 입었어요. 갈색이 뭐예요? 브라운? 브라운 맞아요. 입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입었어요 라고 말도 하고 same meaning 입고 있어요 라고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입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는 ing 아니에요? 선생님 고 있어요 is ing. 그런데 입고 있어요는 지금 wearing이 아니에요. 뭐냐면 already 입었어요 and just stay, keep, maintain. 그래서 입고 있어요. 저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어요. 많이 말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저기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면 지금 wearing 이거 아니에요. Already action은 finish. Just maintain the situation. 알겠어요? 지금은 그냥 입었어요. 알면 돼요. 2번 차인 씨 3번 운동화. 운동화를 신었어요. 신었어요. 신통 선글라스. 선글라스를 썼어요? 썼어요. OR
꼈어요도 할 수 있어요. 아까 끼다, 반지를 끼다, 안경을 끼다도 할 수 있어서 꼈어요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와니 씨 스카프를 했어요. 했어요. 그 다음 리시에 그리고 까만색 장갑도 꼈어요. 그렇죠. 이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 안 했어요. 장갑은 끼다예요. 끼다. 장갑을 끼다. 장갑도 꼈어요. 그 다음 7번 에이미 7번은 목걸이를 하다 해서 목걸이를 한 사람이 미나 씨예요. 에이미 8번 귀걸이를 한 사람이 미나 씨예요. 귀걸이를 했어요. 그 다음 9번 잭슨 한 사람이 미나 씻어요. 구두를 신은 해야 되죠. 신은 사람이 미나 씨예요. 했어요. 그러면 옆에 잠깐 봅시다. 옆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사람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반에서 in our class 청바지를 오늘 청바지를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했는데 청바지가 뭐예요? 진스. 블루 진이 청바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거예요. 청바지, 안경, 운동화, 목걸이, 반지, 치마 이런 아이템을 할 수 있는데 unfortunately 우리는 여기까지만 볼 수 있어요. 바지는 볼 수가 없어요. 바지는 볼 수 없는데 그러면 자 선생님이 먼저 질문할게요. 우리 반에서 안경을 쓴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 인클루딩 선생님. 8명. 4명. 다 썼나? 잠깐만. Everybody. 네. Everybody예요? 맞네. Everybody네. 신청 안경을 썼어요? Everybody. 8 of us. 맞아요? 신청 안경을 썼어요? 네. 안경. You wear the glasses? 아, 네. 썼어요. 네. 이거 바보 같은 질문이었어요. 그럼 다시. 그러면 오늘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Can I see Wani? 와니 볼 수 없어요. 자, 네, 그러네. 네. 오늘 저기 신청도 못 보네. 오늘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차인 씨. 차인 씨 흰색이에요? 아니 회색. 회색이에요. 네. 한명 있는데 한 명? 오님은? 리시엔. 리시엔 씨. 리시엔 씨는 흰색. 흰색이 뭐예요? What is 흰색? White color. White color죠. White color. 그러면 지금 히잡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와니 씨예요. 와니 씨예요. 와니 씨. 그다음에 뭐랄까? 지금 여기까지만 보니까 할 게 없어. 여기까지만 보여서 너무 잘해. 그러면 까만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미 씨하고 잭슨 씨. 에이미 씨하고 잭슨 씨. 잭슨 씨. 잭슨 씨 까만색 아닌데 까만색이에요? 검정색. 검정색 맞아요? 블랙이에요? 선생님이 네? 볼 때는 다크 블루처럼 좀 남색처럼 보였어요. 그다음에 이거. 이어폰을 하다, 이어폰을 끼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어폰을 하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선생님. 선생님. 차인 씨. 하고 와니 씨. 와니 씨도 있고 리시엔도 있네. 이거 블루투스 맞죠? 네. 그래요. 선생님 못 봐요. 신청 씨는 고양이만 있어요. 고양이.
고양이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승 씨. 신승 씨예요. 그러면 지금 혹시 귀걸이를 한 사람 있어요? 네. 귀걸이를 한 사람 있어요? 아, 자기가 손 들어보세요. Self, raise hand. 아, 에이미 귀걸이 어? 했어요? 나도. 아, 아, 와니 씨도 했어요? 네. 아, 와니 씨는 네. 이것도 했네. 브레이슬릿. 네. 얼. 오, 브레이슬릿. 반지. 목걸이. 이야. 부자예, 부자예. 지금 브레이슬릿이 뭐죠? 팔찌라고 해요. 브레이슬릿은 팔찌 해서 아까 팔찌를 하다라고 하면 돼요. 스카프, 목걸이, 귀걸이, 벨트처럼 팔찌를 하다. 브레이슬릿. 팔찌를 하다. 장갑. 장갑 아까 여기 있었죠. 끼다. 장갑을 끼다. 뭐예요, 장갑? Glove. Gloves. 어, 장갑도. 어, 오케이. 어. 레이첼 씨 장갑을 샀어요? 네, 아니요. Not yet? 아직? 아직? 안 샀어요? Not cold enough. 아, 진짜요? 장, 네. 어, 언제 제일 추워요? 지금 거기 호주. What, which, 언제? 지금 spring already. 아, 겨울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겨울 근데 끝났어요? 겨울, not very cold. 안 추워요. 몇 도 정도예요? 기온, temperature. The lowest was 3 degrees. 아. 근데 very short, few days. 아, 아 진짜요? Yeah. 그러면 장갑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은, 네, 한국은 지금 이제 가을 시작이에요. Fall, autumn. 그리고 12월, 1월, 2월 되면 겨울이에요. 겨울에 제일 추울 때, 제일 추울 때 온도가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20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겨울에 장갑이 필요해요. 장갑이 있어야 돼요. 코트 있어야 돼요. 아, 그 다음에 목도리. 목도리 알아요? 목도리? 머플러. 아, 머플러를 목도리라고 해요. 목도리를 하다. 목도리를 하다. 목도리. 그래서 참 이거 한국어 말할 때 어려워요. 뭐 옷을 입어요, 모자를 써요, 목도리를 해요, 신발을 신어요. 동사가 동사가 다 달라서 진짜 말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의 아이들도 small kids the same mistake 해요. 엄마 목도리 입었어요. 나오고 엄마 장갑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제 가르쳐야 돼요. 어른들이 장갑 입다 아니에요. 장갑을 꼈어요. 이렇게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foreigner 당연히 어려워요. Of course 정말 어려워요. 그 다음에 워크북은 숙제할게요. 워크북 11부터 12. 워크북 11, 11, 12는 숙제. 11, 12 숙제하고 여기 지금은 스튜던트북 21페이지 보세요. 21페이지. 21페이지 행동 묘사하기 했는데 행동이 뭘까요? 행동. Action. Action. 묘사하다 하는 거는 describe 하는데 디테일하게 하는 거예요. Describe in detail. That is 묘사하기. 묘사하다. 그래서 밑에 이름을 모르지만 여러 번 본 사람이 있습니다. You don't know the name, but 여러 번, several times, 본 사람. You see, you saw the person several times.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물어보고 싶을 때, 때니까 when, 보고 싶다, want. When you want, ask the name, the person's name. 어떻게 말합니까? How can you say? 그래서
저기 제임스 씨. 지금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은 여기 가운데 미들 이 제임스 씨는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Don't know. 그래서 저기 제임스 씨 잠깐만요. 제임스 씨 옆에 있는 분 beside of 제임스 씨 아세요? 하고 질문을 해요. 밑에 한번 봅시다. Repeat after me. 저기 제임스 씨 옆에 있는 분 아세요? 저기 제임스 씨 옆에 있는 분 아세요?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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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음악을 듣는 분이요. 저기 음악을 듣는 분이요. 아, 파울로 씨예요. 왜요? 아, 파울로 씨예요. 왜요? 도서관에서 저분을 자주 봐서요. 도서관에서 저분을 자주 봤어요. 여기 봐서요가 있는데 발음을 할 때 when you pronounce 봤어요 하고 봐서요 하고 very confused. 이 봤어요는 I saw 그냥 just I saw him이고 이거는 봐서요는 because예요. Because I saw him. 근데 pronunciation 보면 봤어요는 이것도 next 여기 어 is empty 그래서 봤어요가 되고 이거는 second one은 봤어요 정말 이 s double s인지 soft s인지 이것만 달라요 pronunciation에서는 spelling when you writing 할 때 spelling은 다르지만 pronunciation은 only 여기 써 하고 서 달라요 그래서 봐서요 하면 because 봤어요 하면 just saw. 그래서 또 뜻이 meaning is different. 그래서 여기는 도서관에서 저분을 자주 봐서요 하고 soft s 해야 돼요. 첫 번째, 저기 제임스 씨 옆에 있는 분 아세요? Do you know the person beside of James? 그런데 두 사람이 있었죠. Not only one. 제임스 씨가 중간에 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으니까 히로미 씨가 누구요? 하니까 저기 음악을 듣는 분이요. 우리가 설명할 때 음악을 듣는 분이요. 하니까 아 파울로 씨예요. 왜요? 도서관에서 저분을 자주 봐서요. Because I saw him several times in library. 그래서 음악을 듣다, 음악을 듣는 분 했어요. 책을 읽다, 과자를 먹다. 과자는 뭐예요? 스낵. 스낵. 전화를 하다. call. 커피를 마시다. drink coffee. 그러면 instead of 음악을 듣다 대신에 우리 바꿀 수 있어요. 저기 음악을 듣는 분이요. 여기 can change. 그래서 와니하고 리시엔하고 먼저 할게요. 와니 씨가 일이나 리시엔이 히로미 해보세요. 책을 저기, 읽다. 저기 제임스 씨 옆에 있는 분 아세요? 누구요? 저기 책을 읽는 분이요. 아, 파울러 씨예요. 왜요? 도서관에서 저분을 자주 봐서요. 오케이. 리시엔하고 에이미요. 이번에는 과자를 먹다. 저기 제임스 씨 옆에 있는 분 아세요? 누구요? 저기 과자를 먹는 분이요. 아, 벌러 씨예요. 왜요? 도서관에서 저분을 자주 봤어요. 오케이. 에이미하고 레이첼 하세요. 전화를 하다. 저기 제임스 씨 옆에 있는 분 아세요? 누구요? 저기 전화를 하는 분이요. 아, 파울러 씨예요. 왜요? 도서관에서 저분을 자주 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뒷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이 파울러 씨예요. 파울러 씨가
과자를 먹어요. 커피를 마셔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보면 사진을 찍어요. 전화해요. 음악을 들어요. 책을 읽어요. 그럼 사진을 찍다 우리 안 했어요. 레이첼하고 그 차인 씨가 한번 해봅시다. 레이첼 씨 먼저. 저기 제임스 씨 옆에 있는 사람 있는 분 아세요? 누구요? 저기 사진 찍는 사진을 찍는 분이요. 아 바로 씨예요? 왜요? 도서관에서 저분을 자주 봤어요. 자주 봐서요. 그러면 또 뭐 있을까? 카메라 사진을 찍다 말고 커피를 마시다. 커피를 마시다 안 했죠? 커피를 마시다. 차인하고 신퉁하고 해봅시다. 커피를 마시다. 차인 씨 먼저. 저기 잠시 옆에 있는 분 아세요? 누구요? 저기 커피를 마시는 분이요. 아, 파우 씨예요. 왜요? 도서관에서 저분을 자주 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걸어가고 있다를 사용해 볼게요. 걸어가고 있다. Now he is walking. 걸어가고 있다예요. 그러면 신퉁하고 잭슨이에요. 신퉁 먼저 하세요. 저기 제임스 씨 옆에 있는 분 아세요? 누구요? 저기 걸어가고 있는 분이요. 그렇지. 아, 바울은 지에요? 왜요? 도서관에서 저분을 자주 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자, 과자를 먹다 하면 아까 어떻게 했죠? 뭐뭐 하는 사람? 과자를 먹는 분. 먹는 사람. 먹는 폴라이트 폼 하면 그 다음에 드링크 커피 어떻게 했죠? 커피를 마시는 분. 커피를 마시는 분이에요. If possible, do not see your book. Just see the photo. 생각하세요. 그 다음 이 사람 take a picture 하는 사진을 찍는 분이요. 그 다음에 call 전화하는 분이 전화하는 분. 그 다음에 listen to the music. 음악을 듣는 분이요. 음악을 듣는 분이요. 그 다음에 read a book. 책을 읽는 분이요. 책을 읽는 분이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22페이지까지 했어요. 스튜던트 북.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워크북 아까 11페이지 하고 12페이지 숙제예요. 다음 주에 23페이지부터 할게요. 오케이. 다음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